빨리 가자. 뛰읍시다, 뛰읍시다. 너무 마음이, 마음이 너무 뛰어. 뛰어, 뛰어. 100여 명의 대한민국 청년들로 하와이 도심이 들썩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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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합성 학교. 오케이. 정답. 한인 기숙학교와 한인 감리교회 예찬. 학교와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가 함께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회는 1909년 6월 국민회를 조직하였다. 합성협회 회관. 성누가 성공의 교회. 하와이하면 그 단어밖에 안 떠올라요. 알로하? 관광적인 이미지만 부각이 됐는데 그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잠들어 있는 무역도 있고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역사도 있고 아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 배우지 않고 내가 이제 찾아보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잊혀져 갈 수 있는 게 독립운동이고 우리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 속에 한 페이지에 꼭 들어와 있는 그런 순간이어서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울고 웃으며 뜨겁게 빛났던 5박 7일. 이제 우리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씁니다. 신들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휴양지 하와이. 2024년 여름 하와이와 사랑에 빠진 저희는 국가보훈부가 주관한 국외보훈 사적지 탐방에 참가한 대한민국 청년들입니다. 무려 16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됐습니다. 선발 과정이 쉽지 않았던 만큼 하와이에 도착한 첫 마음은 마냥 설레기만 했습니다. 이다희 선생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하와이 한인 이민사의 전문가이신 이덕희 소장님. 저희가 하와이 한인들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데 멘토가 되어주실 분입니다. 같은 생활을 했다 이런 거는 말짱 거짓말입니다. 1902년 12월 22일에 121명이 타고 제물포를 떠나서 나가사키로 갑니다. 갤리콜에는 미국 상선을 타고 이제 하와이에 온 거예요. 두려움과 희망을 품고 인천을 떠난 조선의 첫 이민자들은 호놀룰루항 7번 선착장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7번 선착은 소위 말해서 국제선. 그때 당시에 국제선이라는 거는 동양에서 오는 배들이 들어온 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우리 한인들은 다 이 7번 선착에 내렸던 거예요. 지금은 한나절이면 날아올 수 있는 거리지만 이민자들은 약 23일 동안 배 안에 갇혀서 가진 고생을 하며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탕수수 농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우리 교육을 굉장히 중요했대 생각했던 거는 뭐냐 하면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국민이 무지몽매해서 나라가 망하게 됐다.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 자식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켰으면 우리가 나라를 뺏기지 않았다는 절실히 통감을 합니다. 월급이 18불 할 때예요. 노동자들의 월급이 18불 할 때였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2000불을 맞을 때니 호놀룰루에 우리 한인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큰 결심이 필요한 그 돈이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에 와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바쁠 텐데 또 다른 학교를 세워서 그거를 또 후학을 양성하는 그 정도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소장님의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하와이의 이주가 쉽지 않았겠구나. 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노동자들이 단체를 조직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와이에서 되게 많이 했다는 사실을 책으로만 존재하던 이야기들이 아니라 내 눈앞에 존재하는 이야기들이라고 느껴져가지고 네,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 근데 나 궁금한 게 오늘 약간 특강 듣고 약간 느낀 점이나 좀 생각이 바뀐 거나 그런 거 있어? 나? 이게 좋았다. 우리 디아스포라 역사 보면 가서도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되게 그 안에서도 정체성을 찾으려고 학교까지 세우고 하는 게 좀 이미 있었던, 뜻깊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학교가 그렇게 많았는지도 또 몰랐고. 어떻게 여기서 교육기관을 세우고 그냥 단순히 사회에 공헌하고 단순히 돈을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서 또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읽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지? 저는 대학생 조수연입니다. 저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교사이기도 한데요.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서울 샛별학교에서 교육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샛별학교 학생의 상당수는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어르신들입니다. 저도 학교 다니랴 취업 준비하랴 바쁘지만 몇 년째 봉사를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부모님 때문입니다. 조부모님 손에서 컸고 어떤 그리움이라든지 보고 싶음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검정고시를 하는 또 다른 이유도 두 분 다 글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셔서 항상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미약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쭉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일정은 하와이 탐방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 도보 탐방입니다. 엘로하! 하와이에 있는 총 14개의 사적지 중에 정해진 6곳을 찾아다니며 관련된 문제를 풀고 인증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앞쪽에 쭉 크세요. 여러분들 종점이 어딥니까? 오아우 묘지예요. 11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다이어리 안에 내용이 다 있거든요. 조별로 잠깐 10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십수년간 쌓아온 벼락치기 실력을 발휘해볼 기회가 왔습니다. 아 이거 왜 안 나와? 인터넷 의존증! 대한인 국민회 여기를 가고 싶은데 구글맵에 쳐봐도 안 나오네요. 여기로 가서 위치도 한번 봐보자. 루트가 이렇게 가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치. 등판을 설치한 곳을 미리 확보를 해갖고 빨리 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영사관 홈페이지까지 다 들어가서 찾았다고. QR코드 찍으면 등판 위치도 이렇게 바로 보여갖고 준비했습니다. 자유와 동포의 영예, 조국의 독립. 여섯 곳을 저희는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퀴즈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섯 곳의 독립운동 사적지는 하와이 구시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시간 안에 여섯 곳을 모두 가보려면 동선을 잘 짜야 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예터입니다. 대한인국민회는 1910년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일조가 문제풀이에 도전합니다. 1908년 장인한 전명운에 의한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 저격 의결을 계기로 일어난 재미 한인단체 통합운동의 결과로 샌프란시스코의 국립협회와 하와이의 지금 여기네. 이거 아닌가? 이게 그건가? 그 선교회? 그거 여기였나? 그럼 일단 가시죠. 5분만 맞았는데. 아, 틀렸네요. 하나만 맞았어요. 첫 번째는 맞고 두 번째가 틀렸어요. 저희 1차 시도 두 개의 문제가 나와서 네. 하나 맞추고 하나 떨어졌습니다. 틀렸 수가 없었어요. 네,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이게 그 결과의 흔적입니다. 역시 벼락치기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예뻐, 예뻐. 도전하겠습니다. 전명운, 장인환, 합성협회. 예. 예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Thank you. Thank you. 하나, 둘, 셋, 화이팅! 문제를 맞추면 인증사진을 찍고 다음 장소로 출발합니다.
맞췄어요? 맞췄죠. 네네. 당연히 전명훈 잔인한 뭐였지? 합성협회.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쟁 시작입니다. 다음 합성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렛츠 고! 저희 한인 기숙학교랑 한인 감리교회. 아까 5분 거리라 했으니까 아, 그냥 금방이에요. 안녕하세요. 일찌감치 첫 번째 문제를 통과한 이조가 다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한인기숙학교는 한인들의 모금을 통해 세워진 하와이 최초의 한인교육기관입니다. 한인감리교회는 해외에 세워진 첫 번째 한인교회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문제 풀고 가볍게 출발! 네, 여기 앞이에요. 태극기를 걸어놓고 한국어와 민족 교육에 열중했던 한인기독교회는 광화문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역사 전공자가 둘이나 있는 3조도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광하고 싶어. 여기가 왕궁이래 얘들아. 여기서 사진 찍자. 어차피 시간 선착순 아니잖아. 맞아요. 뭔가 수업 때 땡땡이 치고 놀러 가는 느낌이야. 고작 사진 한번 찍는다고 땡땡이라니. 약간 인디아나 존스 같아. 중반으로 접어들자 슬슬 옆길로 새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거를 먹어야 되는 것이야. 아침밥이랑 아이스 커피요. 저는 슬러시. 콜라 슬러시. 저는 아이스 티요. 저는 제로 콕. 다음 장소까지 얼마나 걸릴지, 어떤 문제가 나올지 걱정이지만 잠시 여유를 부려 봅니다. 빨리 가자. 뛰어 뛰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아니네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간식을 먹으며 여유 부리던 이조가 자신들을 추월한 3조와 딱 만났습니다. 3조가 흘린 거짓 정보에 이조가 속아 넘어갑니다. 합성협회는 1907년 24개의 한인 단체가 모여 결성된 항일민족주의 단체입니다. 어? 이거 그거잖아. 성누가 성공의 교회. 하와이에 건립된 최초의 한인 성공의 교회입니다. 먼저 도착한 3조가 퀴즈에 도전합니다. 정답! 정답! 땡! 정답이 아니야. 우리가 오면 너무 달달 외워서 더 아쉽다. 그러면 또 그래도 틀려서 더 명확하게 기억하게 됐어.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했는데 더 헷갈리는 거. 그런 느낌이어갖고 좀 아쉽네요. 도전? 틀렸지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네. 도전! 정답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됐다, 됐다. 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한 20년 지나도 기억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뛰어, 뛰어! 이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지만 한 팀 한 팀 문제를 맞춰가면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많아졌습니다. 10kg가 알았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발로 한인들의 역사 유적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독특하다는 느낌, 그리고 하와이를 직접 걷는 느낌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한데요. 힘은 듭니다. 도시랑 그리고 나지막한 건물들이랑 유적지랑 섞여 있으니까 하나하나 보물찾기처럼 찾는 느낌이에요. 마냥 쉽지는 않았는데 또 이렇게 가는 길에 공부하고 얘기하고 하니까 진짜 제대로 배운 느낌이에요. 그냥 놀러 왔으면
여기 똑같은 거리를 지나면서도 그냥 아, 예쁘다 하고 말았을 텐데 이렇게 막 탐험처럼 하니까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점점 몰입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각자 다른 스토리가 얽혀있는 그 의미 있는 장소니까 직접 가서 보니까 좀 확실히 다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장려라는 하와이의 태양 아래서 우리 사적지를 찾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알로하. 알로하. 아. My name is Michael Chung. My grandfather is Duok Chung. He came here in 1903 when the first immigrants came here. And they were fleeing. He came with his mother, his father, and himself. And so they heard about this recruitment for sugarcane plantation workers from Hawaii. They didn't know where Hawaii was. And so he dedicated his life. He was an editor for the publication for the Kuk Min Her organization that helped the Korean immigrants here. 정두옥 선생님은 14살에 하와이로 이민 왔습니다. 양복점을 운영하면서 독립운동에 열정을 바쳤습니다. 당시 하와이에는 교회를 기반으로 한 독립운동이 많았습니다. In 1919, they returned to Hawaii where he was appointed the first pastor of the Korean Christian Church. And also became principal of the Korean Christian Institute, which was founded for the education and support of Hawaii's Korean children. 민찬호 선생님은 여러 한인 단체를 이끌고 독립운동을 펼친 국가 유공자입니다. My grandfather Chan Ho Min has been honored by the Korean government as a patriot for his service to Korea and his role in the resistance movement. My family and I are very proud to be descended from a patriot of Korea. 독립유공자분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되게 학습해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친밀감을 느끼고 직접 그런 얘기를 직접 들어서인지 뭔가 감사해야 한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 되게 너무 많은 걸 느끼다 보니까 감정 제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게 너무 예쁜데 역사는 너무 슬프고 또 그걸 배우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인데 그러한 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해진 것 같아서 이러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Before you know where you're going, you gotta know where you came from. And this is where the fight for liberation came from here and in Korea. Here, it was donations and speeches and rallies and marches and fund drives. So they did it in their own way, but I'm proud of them, I'm proud. 올리브 연합 감리교회. 이민 초기에 설립된 교회로 이곳의 교인들은 하와이 애국단을 조직해 조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놨어요. 다른 어느 교회보다 옛날 영수증이라 이런 것들이 많은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독립운동비라고 매달 이렇게 내는 영수증도 있고 또 우리 한인 기독학원 학비는 안 냈는데 자식을 거기에 보냈을 적에 그 식사비, 기숙사비를 낸 영수증도 있고 기독학원 찬성비, 기독학원 후원금이야. 17불을 냈어. 월급이 18불 할 때예요. 노동자들의 월급이 18불 할 때인데 우리 학생들 교육기관에다가 헌금을 많이 했고 당시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18달러였는데 교육과 독립운동을 위해 월급 이상의 돈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문인화 선생님은 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대한인국민회 등에 꾸준히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독립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후손분들이 이제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그런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런 가문의 기록들을 다 보존을 해오신 거잖아요.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해주시고 수고해주셨던 그런 게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을까? 옛 기록들을 다 이렇게 수집하고 보존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오늘 느꼈던 건 기록의 중요성? 그런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영만리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신 이 교회가 또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독립운동사 연구를 할 때 한글로 된 문서 가운데 조금 흥미로운 문서가 바로 뭐냐면 백범일지, 네, 이봉창 의사의 폭탄 백범일지 나옵니다. 하와이 애국단이 $1,000를 보내줘서 그 돈으로 폭탄을 만들었다. 그 애국단이 바로 여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공단에서 모금을 했잖아요. 그 모금을 한 게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여러 곳으로 갔는데 그중에 하나가 마침 그때 김구 선생이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는데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어디에? 하와이에. 그랬더니 거기서 꼬기꼬기 $1,000를 만들어서 보낸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봉창 의사가 자신이 일본에 폭탄을 던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었다면 우리 독립운동사는 어떻게 됐어요? 독립에 대한 결의가 아무리 확고해도 현실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행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이봉창 의사의 폭탄을 만들고 안중근 의사의 재판을 돕기 위해 하와이 한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처지에 따라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 당시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일상을 이어가면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결국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또 하나의 장면을 바꿨고 그 선이 저 멀리 태평양에서 하와이에서 그게 상해로 연결이 되었다. 그리고 그게 도쿄에서 터진 폭탄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왜 하와이에 왔는지를 그리고 이 교회에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든 형태의 노력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결국에 독립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래서 그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빠진다면 독립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하와이에서 보태주신 힘이 없었다면 결국에 지금 저의 모습, 저의 상황이나 제가 살고 있는 나라 같은 게 지금이랑은 완전 딴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엄청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그냥 나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자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좀 체감하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내가 모르고 있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이었어. 아 그래 그런 역사 있었겠지. 근데 직접 갔잖아요 그런 장소에. 아 근데 아 좀 모르고 있는 게 아 그럼 오히려 그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닌가? 아 근데 그냥 아무튼 계속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초기 하와이 이민자들이 일했던 사탕수수 농장.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이곳에서 과거를 재현하는 사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건 뭐야? 너 머리다 이렇게 둘러라 야. 아 이게 맞다고? 한복입니다. 한복. 한복. 예. 네, 약간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너도 입으라니까 빨리. 응?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구봉각입니다.
하와이로 출발하기 며칠 전에 제가 사진 촬영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조 형님이랑 같이 입을 남자용 저고리랑 이제 바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화탕수수 밭에서 이렇게 노동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역동적으로 담아보자. 보면 한복 입고 있는 분들도 있고 청바지 입는 분들도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복장을 누구는 청바지 가져오기로 했고 누구는 면바지 입기로 했고 모자도 약간 스타일 다 다르게. 생각보다 저고리가 좀 타이트하긴 한데 느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실감나는 사진을 만들기 위해 했던 저희의 이런저런 고민들이 결과로 보여지는 날입니다. 어이, 진짜 따가워. 아, 진짜? 그냥 코드나 이런 거 자유롭게 띄워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120년의 시차를 극복하기에는 저희가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누가요? 하와이로 넘어오면서 낯설고. 저도 미국 넘어오면서 낯설었는데. 그리고 덥고. 하나, 둘, 표정은? 표정은 무조건 안 웃는 거예요? 무표정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진도 무표정이라서. 하와이 이민자들이 새로운 이민자들, 하와이 온 사람들 환영해주는 그 사진을 재현하는 건데 이제 한복이랑 그 당시에 의상들 준비해가지고 촬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어색해도 좋아요. 왜냐면 그게 컨셉이야. 약간 이렇게 해서 박수 쓰게 하실게. 맞죠?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저희가 이렇게 찍는데도 엄청 더워서 힘든데 여기서 일하면서 이럴 여유가 있었다는 게 여기는 노예처럼 그랬던 게 아니라 정당하게 임금을 받고서는 일했다 그러는데 이런 얼굴 표정에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때를 생각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00여 년 전 그 이민 역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 단절되어 있었고 편편히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참가자들이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거를 좀 퍼즐처럼 좀 맞춰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각각이 만들어내는 거는 약간 불완전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 모아놓으면은 120년 전 또는 100년 전 하와이 이민 역사,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20년 전으로 돌아가 하와이 이민자들에게 달라진 조국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희의 하와이 여행은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다른 그런 마음으로 정말 매 순간을 봄에는 지원서를 쓰느라 분주했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초여름에는 국가보훈부에서 마련한 발대식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하와이에 우리 청년들을 보내면서 정말 다사다난하고 험난한 그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우리 선열들, 해외에 묻히신 분, 독립운동 도와준 분, 그분들에 대한 발자취를 느껴보고 어느 곳에 있든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써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코리아 원더풀, 하와이 가니까. 네! 코리아 원더풀! 하와이 주정부청사와 가까운 곳에 하와이 한국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하와이에서는 7,500여 명의 미군이 참전했고 456명이 전사했습니다. 이곳은 그분들을 추모하는 장소입니다.
그 안에 물통 하나씩 저쪽 끝에서부터. 자, 걸레 반. 뭔가 감사한 마음이랑 이 이름을 보면서 또 기억을 하려고. Very proud, actually. Especially for them to help clean up the memorial. It has never been this clean ever, so it's very nice. So they have to come back, and each week, in fact, and do the same, yes. 한국에서 온 청년들을 만나러 참전 용사들이 오셨습니다. 지금은 백발의 노인이 되셨지만 저희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잘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자 기꺼이 전쟁터로 향한 분들입니다. 이 memorial, and there's another one there, the Vietnam memorial. This is the Korean side. There are two memorials here that the Medal of Honor winners. 검은 조형물은 한국 땅에서 전사한 하와이 출신 병사들을 상징합니다. There are about 81 no remains were found. They don't have a grave in the place. So this is the only place they memorialize. They were called to fight in Korea that 74 years ago. When the Korean War started, everybody was very young, just out of high school, and maybe in the 20s. But now, like I said, they're over 19 years old. I was 17 years old when I landed in Korea. I was with the 1st Marine Division, 5th Marine Regiment, Dog Company. I was a light machine gunner. I started off at the infantry. They sent me first with the, was supposed to be with the 5th Regimental Combat Team, and I ended up with the 5th Cavalry, 1st Cavalry Division in Taegu. Then when we came up to Seoul, and then I got back to the 5th Regimental Combat Team. And then we went all the way to the Yellow River with the 5th Regimental Combat Battalion. Then. And then the Chinese came all of a sudden and we had a retreat and then come back. And after that, I came home. 진심을 다해 박수 치는 것밖에 달리 해드릴 게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Yeah. That's me. You were handsome. I had hair. Wow.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Oh, I like kimchi soup. Kimchi soup. Ah. Tofu soup. This is so. 청춘은 누구에게나 찬란하다고 합니다. 백발의 참전 용사들은 우리나라의 전쟁에 청춘을 바쳤고 그 덕에 지금 저희는 빛나는 청춘을 누리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그 당연한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건강하게 계시는 모습이 좀 울컥했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진짜 깊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악수를 이제 해주셨는데 뭔가 그게 너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가 있을 수 있고 좀 행복하게 올해 좀 이렇게 삶을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정이 조금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되게 젊은 시절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신 건데 벌써 이렇게 벌써 어르신이 되신 게 뭔가 많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표정과 목소리에서 그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죄송하고 더 감사했습니다. I don't know why I cry. Yeah, it came from the heart. Oh, so their body is their name. I'm so happy. Each person, the name is on there. And for example, at the present, watch on top. 아니 얼굴 몇 점 눈물이 많이 났어요. Everything comes from the heart. She's real. You're real. All of it again. You can see. Yeah. You back up a bit. Yeah. Thank you for. 참전 용사들께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And we painted this 2 days ago in the hotel room all together.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나씩 맞자. 오 좋다 좋다. 그리고 이거는 같이. 이거는 뭐 이거는. 오케이. 뭐요? 저는 빨간색. 고민 끝에 저희가 생각해낸 특별한 선물은 손으로 물감을 찍어서 그리는 태극기였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 되게.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되게 감성을 기울이게 되네요. 그치, 그럴 수밖에 없지.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졸업 후 한 번도 태극기를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태극기를 뚫어져라 쳐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회가 없었다는 것도 부끄러운 변명인 것 같습니다. 됐다. 수고했어. And we painted this.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만들었지만 고작 이런 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태극기에 담긴 저희의 마음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이곳은 선셋 공원 묘지입니다. 그런데 공원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한인들의 묘지를 찾아내는 것이 하와이 탐방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아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묘지 와서 이런 거 하면은 하늘도 슬퍼해서 비를 내려준다? 저희 그 오하우 묘지 갔을 때도 이었는데 그게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하늘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 한인이 몇 개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찾아내세요. 찾아내면은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크로스체크 이민자 명단이 있고 1904년에 만들어진 교인 명단이 있고
또 안중근 재판 경비 후원을 낸 명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준 걸로 이 선셋 메모리얼 박에 우리 코리안 명단을 만들어내서 보훈부에 제출을 할 거니까 책임이 큽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다 기억나죠? 네. 얼마 전까지 사유지였던 탓에 그동안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적지 않은 한인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돌보는 사람이 있는 묘지는 깨끗하게 관리되지만 한눈에 봐도 오랫동안 보살피는 손길이 없는 묘지가 훨씬 많았습니다. 억센 풀뿌리가 엉겨 글자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손옥춘님. 네, 여기 조복님이신 것 같아요. 이름이? 조복님이요. 그리고 여기 조영호님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기 다 조씨 분들이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묘지 같은 거를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저는 장례지도사가 있어갖고 연들 많이 와봤는데 정돈도 안 돼 있고 오다 보면은 파손된 비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남는 게 이 비석밖에 없는데 저거마저도 이제 파괴되고 있으니까 우리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과 고향을 두고 떠나온 이민자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생을 마감한 뒤가 이렇게 쓸쓸하다면 그분들 덕에 현재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익선 씨다. 한쪽에서 한인의 묘지가 발견됐습니다. 아, 조익선이요. 조익선님이세요. 몇 년부터 몇 년으로 돼 있어요? 1874년생, 몰년도는 1956년입니다. 초기 이민자인 것 같은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 여기가 그 선셋 지금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묘지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인분 조금 더 찾는 데 도움이 되면 조금 더 보람차고 기쁩니다. 찾는데 약간의 일말의 도움이라도 된 것 같아서. 조익선님입니다. 조익선이 그러니까 초기 이민자야. 찾아냈어. 장윤환 전명은 그 얘기 들어봤지. 그때도 재판 경비를 모금을 했어. 그때도 2부를 또 냈어.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 찾아냈다. 떨려? 떨리죠. 너무 떨리죠. 역사가 공부하는 사람인데 안 떨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조익선님이세요. 탐방단이 최초로 찾아낸 묘지의 주인은 고된 노동으로 받은 얼마 안 되는 임금을 쪼개 독립운동 자금을 내고 독립운동가들의 재판 비용을 낸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이 그동안 찾는 사람 없이 쓸쓸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더 숨어 있을까요? 하와이 탐방의 모든 일정이 마치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 이제 우리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청년들을 위해서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갈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하와이 한인회에서 마지막으로 맛있는 저녁 식사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첨. 닷새 전 저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를 떠나는 마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 다 이제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그냥 가기는 조금하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태극기 위에다가 이제 글자를 다 새겨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이게요. 네. 상해에 있는 우리 거기에 이름을 네네. 네, 네. 야, 와. 저희가 펼쳐보면은 와. 여기에 이렇게 약 탐방당 거 이제. 야, 이거는 뭐 독립운동 독립운동이었잖아. 우리에게 2024년의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가슴 벅차게 기억될 것입니다. 자국에 보내주셨던 헌신과 열정 덕분에 지금의 저희가 있습니다. 잊지 않고 감사하며 마음 한켠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지켜주신 나라를 이어 빛낼 수 있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활자로만 배우던 이야기를 두 눈에 담으니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또 다른 어려움 속에서 하와이의 한 부분으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박 7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 독립유공자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감사와 존경을 넘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기억을 평생 품고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몇 마디 말로 감사를 대신할 순 없겠지만 삶을 살아내는 순간마다 숭고한 희생과 용기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나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나먼 땅에 오셔서 고생하셨을 선조분들 생각하니 마음이 아립니다. 저도 독립유공자분들의 정신을 본받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나먼 타국에서도 한국인의 얼과 긍지를 지키고자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과 노력을 잊지 않고 돌아가서도 여러분의 노력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과 애정 잊지 않고 대한민국에 깊게 새길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100여 년 전 두려움과 희망을 가득 안고 떠난 하와이에서의 희생과 노력으로 지금의 대한민국과 저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를 비롯한 모든 한인 이주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전 개의 바람, 전 개의